이거 진짜 위험했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뭐 약발 모드를 한 것 같은데 약발이 지금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해서 콤보 들어갔으면 네. 에너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다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DN7 선수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많이 유리해졌죠. 그렇죠. 방금 모드 실수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프 강발에서 네. 본인이 공대공을 제압하면 네. 절판도 있어요. 베티는요. 맞습니다. 무조건 세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너 다시 한 번? 베니마루 ES로 쓰면은 장풍도 나갑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근데 기화력은 좀. 아! 모든 컴보! 진짜! 그러면 저 다음에! 글라이베스까지. 정말 비둘기! 이거 데미지 진짜 세거든요. 살짝 남아요. 남긴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살짝 남아요. 별로 안 돼. 진짜 네. 세거든요. 데미지 보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 중단이 두 번이 와요. 중단이 두 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ES 기술은 중단이고요. 강도 중단인데. 네. 베니마루가 약발 모드라도 캘 수 있다면. 그렇죠. 역전입니다. 끝나요. 야! 어? 약발 모드가 켜지면! 근데 이 각캔이. 어, 설마! 되나요? 이거 설마! 되나요?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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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요! 와, 저는 살짝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와, 여기서 이거. 클라이맥스로! 이거 제가 봤을 때 DN7 선수가 강가했어요. 네. 베니마루 클라이맥스를 강가했는데, 사실 저도 살짝 강가했거든요. 아, 저도 사실은. 아니, 저기.